네, 오늘은 제가 이 사자 대 호랑이를 해볼 거예요. 호랑이 무섭죠? 근데 여기 사자도 있어요. 제이니가 오늘은 사자를 맡을 거고 저는 호랑이를 맡을 거예요. 감히 누가 내 영역에 침범했느냐? 사자, 빨리 공격해. 아무 사람 없는데. 아니. 그리고 화면에 나오게 해야지. 원래는 제인이가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을 맡았어요. 난 사자다. 너를 공격하겠다. 이 호랑이 넘어가나요? 다시 이거를 버텼는데요. 네, 이제 사자가 옆을 돌면서 공격 준비를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갈기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지금 이걸 막네요. 근데 호랑이가 지금 발톱으로 긁었어요. 네, 사자가 기절하고 배를 꽉 눌러서 죽이나 싶더니 다시 뒤집어서 사자가 공격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네, 호랑이 등으로 밀어치기 합니다. 근데 사자가 깨물기. 사자의 승. 사자가 승리했습니다.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와!